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알타리 물을 심고 키워서 알타리 김장을 담글 때까지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알타리 김치 도전 시작! 먼저 알타리 무밭을 만들어야겠죠? 올해는 토마토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일찍 접고 이곳을 정리해서 알타리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아, 밭이 마련되었습니다. 알타리는 씨앗을 심고 배추는 모종으로 심었습니다. 짜잔! 두 달 뒤 모습 공개합니다. 알타리와 무가 잘 커가고 있습니다. 틀밭에 알타리와 무. 자, 얼만큼 컸나 볼까요? 알타리와 무가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넓게 찢어주면 좋습니다. 비닐이 무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거든요. 이제 새끼손가락만큼 자랐습니다. 알타리물은 한 자리에서 한 3, 4개의 씨앗을 심고 많이 올라온 곳은 솎아주면 좋습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어이구, 기운이 났네요. 자, 며칠 전에 솎아서 먹었는데 빠졌네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잘 못 크죠. 하나는 뽑아내야 됩니다. 자, 하나를 아깝지만 뽑아내야죠. 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볼까요?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무는 무대로 먹고 또 무 이파리는 무청으로 해서 무시래기를 해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똑같 무인데 알타리 무는 청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질기거든요. 네. 네, 무도 알타리도 거의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오, 너무 굵은데. 자, 김장배추입니다. 튼실하게 아주 잘 컸습니다. 네. 물론 뭐 농약을 많이 안 쳐서 벌레가 많이 먹긴 했지만 가을에는 또 벌레가 또 들어가는 시기고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가을 배추가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가을 파입니다. 한여름에 참 기르기가 힘든 작물이기도 하고요. 습한 걸 굉장히 싫어하죠. 지금까지 잘 크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알타리고요. 이거는 큰 무입니다. 보면 거의 손바닥 길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알타리 무. 어우, 알타리 무가 그냥 무만큼 컸네요. 이번 주에 이제 알타리를 뽑아서 알타리 김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배추와 알타리 역시. 이게 지금 알타리입니다. 알타리입니다. 알타리 무. 알타리 무가 옹기종기 들어있네. 배추. 이곳에 심은 양은 종묘사에서 판매하는 씨앗폰투 한 개를 모두 심었습니다. 동치미를 담기 위해 굵은 무도 조금 심었습니다. 무는 동치미를 담고 잎은 말려서 씨래기로 쓰려고 합니다. 무와 배추는 중부지방에서 8월 15일 이전에 심으면 알맞습니다. 무는 솎아서 무쳐 먹으면 맛있죠?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겠습니다. 알타리는 모종을 심지 않고 씨앗을 직접 파종해서 심습니다. 그것은 모종을 해서 심으면 뿌리가 곱고 예쁘게 나오질 않고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모종을 심지 않습니다. 씨앗을 곧바로 파종해서 심어야 알타리의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알타리 물을 뽑는데 요즘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많이 굳어서 그런지 잘 뽑히지 않아 조금 고생했습니다. 일단 밭에 있는 것은 모두 뽑아서 다듬을까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 판매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먹으니 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운 것은 무 이파리죠. 무청으로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알타리 무청은 가늘고 질겨서 시래기로 쓰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버리죠. 물을 다듬을 때도 대부분의 잎을 따내고 연한 잎 한두 개 정도만 남기고 모두 버립니다. 알타리란 말은 재밌습니다. 얼핏 들으면 애려어나 애국어 같이 들리지만 알타리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알타리가 고유어이고 총각무가 중국에서 유래한 한자어로 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총각무란 말 대신 알타리란 말을 써주면 좋을 듯 합니다. 총각이라는 것이 어린이들이 양쪽 머리 위에 상투처럼 두 개 틀어놓은 그런 모습이죠. 예, 그 모습과 닮아서 총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타리를 다듬을 때는 이파리와 무 정도만 다듬고 절인 다음에 천수세미로 닦아내면 잘 닦입니다. 처음부터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절인 다음에 씻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무도 덜 망가지니 좋습니다. 잘 다듬어 놓으니 예쁘네요. 양념은 갓, 대파, 쪽파를 썰어놓고 고춧가루, 찹쌀죽, 마늘과 생강, 젓국과 약간의 설탕, 그리고 무, 사과, 배를 갈아서 넣은 양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채소들은 버무릴 때 따로 놀지 않게 손가락 한마디에서 한마디 반 정도 크기로 썰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태나 오징어는 따로 양념을 해서 무쳐놓았다가 김장배추 속에 넣어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장배추 속을 만들 때 무채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3년 전부터는 물을 갈아서 무즙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장을 하니 김장이 깔끔해지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김장을 할 때는 모두 힘들죠? 평상시에 하던 음식에 몇 배로 해야 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같은 동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뭐 근육통이 생기고 또 허리가 잘 펴지지 않고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장할 때 허리와 무릎에 무리한 힘이 실리지 않도록 테이블 위에서 도마를 쓸도록 한번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념통을 테이블 아래 설치해 놓고 위에서 썰어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대부분 일을 서서 하니 허리에 무리가 덜 가고 김장 피로도도 낮아집니다. 무엇이든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벌려놓고 하니 뭐 크게 부딪히는 것도 없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농촌주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양념통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김장배추용이고 또 하나는 알타리 김치용인데요. 알타리 양념이 좀 적게 들어가니 한 3대 1 정도 비율이면 될 듯 합니다. 네, 한 배추가 3이면 알타리는 1 정도면 되죠. 저는 아내와 그리고 이웃들과 김장을 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웃들과 함께 김치를 할 때도 있고 가족끼리 할 때도 있습니다. 김치를 담을 때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 가서 아주머니들께 양념이나 야채를 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합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지키는 원칙이 있다면 최대한 건강한 식품인 유기농을 쓰자와 설탕을 적게 쓰자입니다. 처음에는 어시장에서 꽁치처럼 젓갈을 담글 수 있는 생선을 사다가 젓을 담그고 김장할 때 젓국을 끓여서 썼는데 몇 해 전부터는 그냥 까나리 액젓을 시장에서 사다 쓰고 있습니다. 알타리 김치는 간단해서 하기에 좋습니다. 양념을 넣고 통째로 버무리면 되니 말이죠. 맛을 보고 김장통에 담으면 끝입니다. 8월에 알타리 무씨를 5,000원짜리 한 봉투 뿌려서 20kg 김장통 3통 반이 나왔습니다. 좀 50kg에서 조금 빠진 양인데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도 먹고 이웃도 먹고 내년 김장할 때까지 먹으면 됩니다.
지난해 해놓은 알타리가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부지런히 먹고 새김치 먹어야겠죠? 알타리 김치 두세 개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특히 라면 끓여 먹을 때 저는 참 좋아합니다. 면과 알타리 궁합이 저에게는 잘 맞는 듯합니다. 알타리 김치의 또 다른 장점은 배추김치나 다른 김치에 견주어서 양념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배추김치의 양념의 반 정도만 있어도 같은 양을 할 수 있으니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먹다 먹다 다 못 먹으면 냄비에 약간의 양념을 넣고 푹 지지면 야들야들한 알타리가 되죠. 아, 또 이 또한 또 일품입니다. 알타리 끝까지 버릴 것 없이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농가가 아닌 직장을 다니면서 텃밭에서 알타리나 무, 배추를 길러 직접 김장을 담그는 일은 힘들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합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해마다 맛이 다르게 나옵니다. 올해도 맛있게 알타리가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씨앗부터 김장까지 도전 성공했습니다.